오늘은 칠갑산에 가려고 청양고추로 유명한 청양에 왔습니다. 저 멀리 천장호 출렁다리가 보입니다. 네, 천장호 출렁다리 있고 소형 주차장입니다. 여기 주차를 하고요. 여기 천장호 출렁다리 가는 길 이정표 따라가시면 됩니다. 다리 지금 멀리서 봐도 딱 알아보는 청양고추가 다리 중간에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겨울이라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. 오늘은 날이 따뜻해서 호수가 살짝 얼어있는 것 같습니다. 다리를 다 건너면 용과 호랑이의 전설에 칠갑산의 유래가 있는데요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만물상생의 7대 근원인 칠, 그리고 육식갑자의 첫 번째, 싹이 난다는 갑, 생명의 발원지로 전해오고 있으며 금강상류의 지천을 굽어보는 산세에 일곱 장수가 나올 명당이 있어 칠갑산이라고 전해오고 있다. 호랑이 잘 있어. 그래. 용수 탈 있어. 보통 여기 아니면 바로 위 전망대까지만 사람들이 가고요. 더 위로는 칠갑산을 가는 사람들만 가게 됩니다.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단을 좀 오르면 이 나오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가 출렁다리 전체 조망이 가장 잘 되는 곳입니다. 계단을 다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등산로입니다. 편안한 등산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딱 절반 왔네요. 정상 바로 아래인 것 같아요. 1m 남았네. 칠갑산 100m 올라가 볼까요?